네, 전 시간에 저희는 그 REST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객체를 이용을 해서 해당 글번호, BNO의 댓글 전체 목록을 리스트로 만들었고요. 그 댓글들의 리스트를 Response Entity라고 하는 객체에 넣어서 리턴을 했어요. Response Entity라고 하는 객체에 넣어서 어레이 리스트를 리턴하게 되면 프론트 컨트롤러인 디스패처 서블릿이 잭슨 데이터 바인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 리스트를 자바의 리스트 객체죠. 자바라고 하는 언어의 리스트 객체를 JSON 문자열로 변환을 하고 변환된 문자열을 브라우저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럼 그 전송된 문자열이 어디로 오게 되는 거냐 하면 바로 콜백 함수의 데이터로 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주석 처리를 해버릴게요. 이 데이터의 내용은 뭐냐면 데이터의 내용은 그 REST 컨트롤러가 REST 컨트롤러가 보내준 JSON 형식의 문자열인 거예요. JSON 형식의 문자열.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JSON 형식의 문자열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댓글들의 리스트이기 때문에 댓글들의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 배열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어레이가 리턴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리턴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샵 아이디로 찾겠다는 얘기죠. 달러 샵 하면 아이디로 찾겠다는 얘기인데 어디를 찾을 거냐면 여기를 찾을 거예요. 여기에 아이디가 뭐냐면 제가 replies라고 넣었어요. 이 replies를 찾아서 empty 메서지를 호출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div 중에서 아이디가 replies라고 되어 있는 div의 모든 하위 요소 child element들을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child element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건 다 지워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요. 변수는 리스트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문자열이죠. 비어있는 문자열입니다. 자, 이 비어있는 문자열은 왜 선언을 한 거냐면 div 하위 좀더 정확하게 쓸까요? id가 replies in div의 그 하위 요소로 하위 요소를 작성할 그러니까 HTML 코드를 작성할 문자예요. 일단은 비워놓고 여기를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가 있어요. jQuery에서 다음과 같은 구문이 있어요. data.each function 이런 구문이 있어요. 자, 이거 뭐냐면 이거 포문이에요. 달러 데이터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이 펑션에 전달된 데이터 파라미터를 데이터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그 파라미터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달러 데이터는 파라미터 데이터에 대해서 each 하나씩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배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가 댓글들의 배열이라고 말씀드렸죠.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함수를 실행하고, 배열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다시 콜백 함수를 실행하고, 배열에서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컬백 함수를 실행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구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for 뭐 변수 선언하고 in 그다음 뭐 array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구문이에요. 요거랑 비슷한 구문이 jQuery에 each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each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몇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rno, rtext, 그 다음에 user id, 날짜까지도 아까 그 내용 볼까요? 전달받은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 전달받았잖아요. rno 전달받았고 텍스트 전달받았고 user id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쭉 화면에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근데 regdate가 이게 요 숫자만 봐서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요거는 조금 수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비에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게시글 자체가 1번 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댓글에서 게시글 번호를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이 목록에서 보여줄 거는 제가 무엇을 보여줄 거냐면 rno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r 텍스트, 댓글 텍스트를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댓글을 작성한 유저 아이디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작성한 시간, 날짜를 보여줄 거예요. 요 정도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다른 것들은 그 객체에서 그냥 바로 찾으면 되는데, 레그데이트가 문제예요, 레그데이트가. 이 레그데이트를 가지고서는, 이 숫자를 가지고서는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는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 날짜. 자, 이거 주의하세요. 여기는 데이터고 여기는 데이트예요. 이 데이터는 콜백 함수의 리스폰스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데이터는 헷갈리면 여기 조금 이렇게 쓸까요? 여기를 아예 리스폰스 텍스트 이렇게 쓸까요? 여기를 그럼 여기도 리스폰스 텍스트 이렇게 쓰면 되겠죠. 리스폰스 텍스트 이건 데이트예요. new date 생성자 호출하시면 돼요. 생성자 호출하실 때 this.regdate. this.regdate가 뭐냐? 이 this가 가리키는 거는 여기서 문자열에서 하나 배열에서 꺼낸 원소 하나. 그 원소에서의 regdate. 여기를 왜 regdate라고 썼을까요? 여기 보세요. 프로퍼티 이름이 뭔지 rno, rtext, user id, regdat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reply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의 멤버 변수 이름 있죠. 그 멤버 변수 이름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에서도 그대로 프로퍼티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가 regdate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regdate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고 이제 이거를 문자열로 변경하시면 돼요. 다 날짜 스트링이라고 str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데이트에 to locale date 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트 타입에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데이트 타입이에요. 배열 리스폰스 텍스트의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서 콜백 함수
항상 컬백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코드고요. 얘가 배열이기 때문에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서 컬백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바가 아니에요. 자바가 아니라 자바 스크립트의 날짜, 데이트, 객체를 생성을 한 거고요. 그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to locale date 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메서드가 뭐냐면 날짜 객체를 날짜 문자 역을 변환해 주는 거예요. 얘는 시간 정보는 안 들어가 있고요. 날짜 정도만 들어가 있어요. 메서드 중에서 to locale time strin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붙여주면 이 뒤에다가 date.toLocaleTimeString이라고 하는 것까지 붙여주면 연월일 10분초가 다 보여요. 연월일 10분초가 다 보이도록 할까요? 보죠 뭐. 여기 공백 하나 줄게요. 공백. 왜 그러냐면 연월일하고 10분초 중간에 그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야 눈에 보일 테니까. 자, 요렇게 날짜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 여기 리스트, 위쪽에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 있죠. 여기에다가 문자열을 붙여나갈 거예요. 처음에 비어있는 문자열이었잖아요. 이 비어있는 문자열에다가 붙여나갈 거예요. 무엇을 붙여나갈 거냐면 처음에 div 그 다음에 div를 붙였으면 거기다가 다시 더하기 제일 마지막에 div를 닫아야 되는 게 있겠죠. 그렇죠? div를 시작을 했으면 div를 닫아야 돼요. 이게 쌍으로 있어야 되고요. 쌍으로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뭐라 할 거냐면 다시 문자를 붙여주시는데 input을 넣을 거예요. input. 타입은 텍스트라고 할게요. 텍스트. 자, 여기 큰 따옴표 들어간 거 보세요. HTML 코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속성 값 넣을 때 그 따옴표 써야 되잖아요. 따옴표 써야 되니까 바깥쪽을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면 안쪽에 큰 따옴표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ID 쓸까요? 글번호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글번호 보여주겠다고 했고. 네임 속성도 넣을까요? RNO라고 넣을게요. 똑같이 넣고요. 그 다음에 value 속성을 넣어야 되는데, value 속성을, 자기, 그, Eclipse가 이거 자동 완성을 해버려요. 따옴표 두 개를 그냥 하나만 코딩하면 두 번째까지 들어가 버리죠. 이거 두 번째 것이. 두 번째 거 지우시고 여기다가 this.rno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따옴표와 큰 따옴표 사이에 value라고 하는 속성에서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rno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시작하는 따옴표만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닫아주는 따옴표를 만드세요. 여기 따옴표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여기 따옴표가 들어갔고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RNO가 들어갑니다. 됐죠? 자, 이렇게 넣었고요.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글을 번호가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알 텍스트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텍스트, ID,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알 텍스트, 네임 속성도 알 텍스트, value 시작하는 따옴표 하나만 남겨두고요.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넣을 거냐면 this.rtext
그러면 이거 닫아야 돼요. 닫아야 되니까 다운표 닫고 슬래시하고 닫고. 글번호는 수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리드 언니를 넣을까요? 리드 언니. 텍스트는 수정 가능하니까 얘는 여기를 놔둘게요. 리드 언니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놔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글 작성자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글 작성자 아이디는 마찬가지로 인풋을 넣으면 돼요. 타입은 텍스트 넣으시면 되고요. 텍스트 넣으시면 되고 아이디 유저 아이디라고 할게요. 네임 속성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유저 아이디 밸류 여기도 따옴표 하나 지우세요. 따옴표 하나 지우시고 여기에 this.userID 이렇게 넣으시고요. 따옴표가 하나만 있어야 되고요. 얘도 readOnly로 할게요. 그 다음에 시간 작성 시간 있으면 되죠. 작성 시간 있으면 되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또 인풋 하나 더 넣어주시면 돼요. 전부 다 텍스트로 넣으세요. 일단 문자열로 아이디 레그 데이트 네임도 레그 데이트 밸류를 넣어야 되는데 밸류는 위에서 우리가 만든 게 뭐냐면 데이트 str이라고는 문자를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데이트 str 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풋을 닫아주시면 돼요. read only input 닫기.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만들어 볼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되신 분들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보이는지. 새로 붙임하시면은요. 그 사이에 로그 아웃이 돼버렸나 봐요. 어드민. 뭔가가 새로 고침 데이터가 왔는데 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 거군요. 지금 밑에서 코드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제가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문자열은 만들어 놨는데 이 문자열을 여기에다가 붙여놓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붙여놓지를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문자열을 만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이 완성이 되면 모든 문자열이 완성이 되면 그 문자열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div에다 써주면 되냐면 shop replies 였었고요. 여기에다가 html로 리스트를 넣으시면 돼요. 이 코드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코드가 빠져 있었어요. 어디에서? 콜백 함수 밑에서. 이 콜백 함수 안쪽에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콜백 함수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콜백 함수가 어딘지 잘 보셔야 되고요. 이 getJSON이라고 하는 게 끝나는 곳이 getJSON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콜백 함수. 여기 있는 콜백 함수가 끝나는 곳이 여기예요.
그 밑에서 해주시고 여기는 get JSON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만드실 때 더구나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는 그 내부 함수들을 사용 작성해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 되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요 한 줄을 더 넣어주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도 목록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글번호 21번, 여기가 R 텍스트 작성자, 2월 7일 어저께 작성한 댓글이었었군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메인에서 1번 글을 클릭하면 1번 글에 대한 댓글이 나오고요. 1번 글에 대한 댓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글을 클릭하면 2번 글에 대한 댓글이 나옵니다. 내용이 다르죠. 2번 글에 대한 댓글이 나오고요. 141번은 댓글이 없어요. 141번은 여기 댓글이 없어. 안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를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추가를 하게 되면 그 추가가 된 내용이 자동으로 다시 한번 이 getJSON이라고 하는 메서드 다시 호출해가지고 그 화면에 그릴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어요. 네, 댓글 리스트 잘 나오나요? 댓글 리스트 안 나오시는 분? 간단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혹시 SQL 디벨로퍼 켜져 있으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에 댓글이 하나가 달려 있고요. 2번에 댓글이 또 하나가 달려 있거든요. 또 하나가 달려 있는데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댓글 하나만 한번 넣어 볼게요. 강제로 insert into if lies device, 그 다음에 컬럼 이름도 써주시면 되죠. RNO는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요. R 텍스트 컬럼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regdata는 자동으로 들어가죠. ENO가 들어가면 돼요. values, 텍스트는 오늘 며칠이죠? 오늘 2월 8일 이렇게 할까요? 2022년 2월 4일 댓글 이런 정도로 하고요. 유저 아이디는 이번에는 게스트로 한번 넣어볼게요. 게스트로 넣고 BNO 1번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 replies 텍스트. 아, 죄송합니다. 여기 문자열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다운표만 사용해야 되죠. 편할 뻔했죠. R 텍스트 댓글 입력 유저 아이디 게스트 BNO 1번.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네, 정상적으로 삽입이 됐으면 한 개 행이 삽입이 됐습니다가 나올 거고요. 커밋까지 해주세요. 커밋 하면 커밋 완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새로 고침해 보시면 replies 테이블 새로 고침해 보시면요, 1번 글에는 어드민이 작성한 댓글과 게스트가 작성한 댓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는 그 어드민이 작성한 댓글 하나만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댓글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 보시면 게시판 메인에서 1번 글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돼요. 41번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오늘 여기가 왜 오후, 아, 그쵸. 벌써 오후군요. 오전이라고 생각,
오후 12시 그죠? 네, 오후 12시. 그 다음에 어제 작성했던 게 21번 오전 11시 19분. 하나는 어제는 어드민이 댓글을 작성했었고 오늘은 게스트가 댓글을 작성을 했어요. 다시 게시판 메인 이렇게 두 개가 보여야 됩니다. 두 개가. 게시판 메인으로 가면 그리고 2번 글을 클릭해보면 2번에서는 어드민이 어저께 작성한 요거 하나만 딱 나와야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1번 글을 작성했을 때 1번 글을 작성을 했을 때 전달된 내용이 뭐가 전달이 됐냐면 이렇게 배열이 전달이 된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AJAX 요청을 보세요. AJAX 요청에 대한 리스폰스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보세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배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객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 쉼표가 있죠. 그 다음에 뒤쪽에 두 번째 객체가 나와요. 원소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원소 두 개짜리 JSON 문자열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여드리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AJAX 요청을 보내겠다. 1번 댓글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겠다. 보냈더니 리스폰스가 왔어요. 리스폰스가 문자열로 왔어요. 그 문자열이 뭐였어요? 배열이었어요. 기존에 리플라이스에 있었던 내용들, 요 안쪽에 있었던 내용들은 일단 지우고 시작을 해요. 지우고 그 안에 넣어줄 HTML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문자열을 먼저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문자열을 이제 붙여나가기 시작해. 문자열들을 붙여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문자열을 어떻게 붙여나가냐면 배열에서 원소를 하나를 꺼내요. 꺼냈으면 펑션을 실행을 해요. 펑션에서는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럼 div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배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객체 하나에 대해서 div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원소를 뽑아요. 두 번째 원소를 뽑아서 함수를 또 실행을 시켜요.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다시 또 뭘 하냐면 div를 처음부터 또 만들어요. 그거를 기존에 있는 문자열에다가 더하기를 하죠. 여기가 는이 아니고 더하기 는이에요. 밑에는 전부 다 더하기고 기존에 문자열 있는 거에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원소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배열 안에 들어있는 원소 개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div가 댓글 개수만큼 div가 만들어질 거고 그 div들을 어떻게 하겠다? replies라고 하는 영역 안에다가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댓글이 하나면 div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고 댓글이 두 개면 div 두 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엘리먼트로 추가를 하는 거죠. div에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쓰면 div id replies의 하위 요소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 코드가. 여기까지는 함수고 그 함수를 호출을 한 거죠. 함수를 호출하면 아까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